여행은 요놈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나의 여행은 항상 이렇게 주어가 이제 앞에 나오면은 동사까지가 이제 수식어가 되는 거야. 어디로 여행? 제주 섬으로의 여행은 지난 여름에 worst turning point였습니다. 다 turning point은 전환점이라고 해, 전환점. In my short experience of living, 그 삶의 짧은 경험의 turning point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여행 전에 나는 생각했어요. 한국을 뭐라고 생각했어? 한국을 뭐뭐로서 생각한 적, think of as b가 되는 거야. as b 뭐뭐로서 생각했다, 장소로서 생각했습니다. with big 크고 흥미로운 도시들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많은 어라쳐고 많은 시원한 팝 뮤직이 있는 그런 나라로만 생각했어. 제주섬은요 바꿨습니다. all that 모든 것을 바꿨어요. 이제 나는 considering 생각합니다. 데디아를 생각하겠네요. I should study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To become 되기 위해서. Geologist 지질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주는 커다란 볼케인이 화산 섬입니다. 60km 짜리고요. 어디로? 남단으로. 한국의 페니슐라 하기는 이게 반도야. 한국 반도의 그 끝인데 어디 끝? 어디 끝? 남쪽 끝이 되겠지, 그지? 남쪽의 그 소스는 되는 거야.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이게. 남쪽 끝에 60km 있습니다. 아, 60km 떨어져서 있습니다. 남쪽 끝에서. It is famous. 이것은 유명한데, 잘 봐. 아름다움으로, 자연적인 천연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거지. 그 누구누구에 알려졌다, 누구누구에 알려졌다야, 뭐뭐 때문에 유명해졌다야. 때문에 유명해졌다가 돼. 그래서 뭐뭐로 유명할 때 for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그 다양성, 볼케이닉의 포메이션, 형성이죠. 포메이션의 형성. 그러니까 화산의 형성에 그 다양성으로 and 그리고 지질학적인 자원 때문에로 가야겠다. 이때는 퍼는요 때문에. 그래서 화산 형성과 그리고 지질학적인 자원들의 다양성 때문에 제주섬은 인식되어집니다. Be recognized 이제 뭐로써? 유네스코 지오파크로서 2010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던 Think of ASB가 있죠. Think of ASB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요, 지금 나온 거 recognize야. recognize ASB야. 그러면 A를 B로서 인식하다, A를 B로 생각하다라는 표현이라고. 근데 지금은 두 번째 문장 recognize ASB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쓰였어. 뭘 써? 수동태 써서 A가 앞으로 나간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 똑똑하네. 벌써 A 딱 하는 거 보니까. Seeing 보면서 그 섬을 비행기로부터 보면서. 나는 이때는요 보면서에서 seeing인데 지금 이런 분사구문일 때 이렇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seeing으로 우리가 쉽게 갈수 있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주어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럼 내가 봤다가 되겠지. 그럼 내가 봤다? 나는 볼수 있었다. 보면서 볼수 있었던 거지. 봤기 때문에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while이나 because나 여러 가지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while 정도가 생략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같이 외워도 알겠지? 하면서 할게. I could 난볼수 있습니다. What that mean?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what은 무엇으로 얘기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 전체 섬은 룩라이크 뭐뭐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볼케이노 화산처럼 보여요. With 뭐를 가지고? 마운틴 한라의 슬로프를 가지고. 슬로프가 경사야. 한라산의 그 경사를 가지고. 그래서 슬로프 경사지를 가지고. 아, 경사면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어디로부터? 어드밴스가 발전하다죠? 어드밴싱, 발전한 경사야. 이곳의 꼭대기로부터 발전한 경사를 가지고 거대한 화산처럼 보입니다. 다운, 아래로. 투, 이거 바다 주위로. 그러니까 바다를 둘러, 그러니까 바다에 둘러싸이, 싸고 있는 바다, 둘러싸이고 있는 바다의 봉우리가 봉우리로부터 발전된 슬로프가 아래로 가진, 이렇게 가진 거대한 화산섬입니다. I spent, 나는 보냈어요. 3일, 3일을 보냈어요. 이 섬에서 3일을 보냈고. 그리고 매일 bring, 가져왔습니다. 새롭고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기이한 것들, 원더성이 기이한 것들, 신기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Here, 여기에 있습니다. 됐지? 자, 있는데 뭐가 있어? 하이라이트들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아, 그렇지. 나의 제주 경험에 하이라이트들이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끊어. 여기 이제 도입 부분이 된 거고, 여기서는 도입 부분이 된 거고. 자, 원더데이부터는 이제 저 할게. 그날에 내가 도착했던 그날에, 그래서요 얼라이브가요 앞에는 데이를 꾸며주는데 여기 생략된 거는요 웬이야 웬 웬이 생략된 거야. 위치 아니에요. 왜냐면 얼라이브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잖아, 그치? 내가 도착했을 때 I made my day. 자, made way 밑줄 세요. made way. 그럼 나아가다라는 표현이야. 근데 누가 나아갔어? 내가. 그럼 my가 들어가는 거야. 힘이 들어가면은, 아니 히스가 들어가면 그가 간 거고, 나는 내 길을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만장 굴로 갔습니다. 케이브가 동굴이니까. 이 동굴들은 아 실제로 커다란 라바 튜브 시스템입니다. 라바가 용암이야. 그러니까 용암 튜브? 튜브를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그 라바 튜브가요 용암 동굴이라고 할게요. 용암 동굴 시스템입니다. 코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야? 위치지. 자, 오퍼의 동사 표시해봐. 그럼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지.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주어 역할이 좀 직접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콤마가 앞에 있어서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거대한 실제 용암 동굴인데, 그리고 이것은 해서 and is로 갈게요. 그리고 이것은 오폴 제공해 줍니다. 매력적인 패스네이팅, 매력적인 언더그라운드 지하의 경험을 보여줍니다. 나의 가이드로부터 나는 배웠습니다. 내려오세요. 그 라바 튜브, 용암은 is long cave. 용암 굴은요 긴 동굴이라는 것을 배웠어. 자, was 쓸 거냐 대 쓸 거냐? was는 일단 안 되겠다. 왜? 꾸며줄 수 있는 cave가 있어 없어? 있지. 있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시라고 그랬죠. 폼의 동사 표시해. 무슨 격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지. 그것은 형성됩니다. 언제 형성됐어? 녹을 때. 뭐였던 녹일. 아, 녹아진이다. 미안하다. 녹아진. 몰튼의 EN이 이제 PP니까. 녹아진 그 용암이 풀로 흐를 때, 지하로 흐를 때 형성되어진 긴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실제로 7,416m 길이고요.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오케이.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고 있는 거야. 그치? 긴 길이고. 그 동굴은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었다. 아, 만들었다가 됐다. 만들었습니다. 메이킹,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 이것을 만들었어. 됐죠? 이것을. 이 동굴 둘인가? 이 동굴은 실제로 10m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어. 이것을 뭐로 만들었어? 하나로 만들었어. 가장 긴, 세상에서 가장 긴 뭐뭐로 만들었어? 하나로 만들었어. 그럼 이것은 뭐냐? 케이브가 되겠지. 만장굴이 되겠죠. 맞아요. 메이킹 원하고 뭐뭐 둘 중에 하나고, 이것은 하나니까는, 그지? 오직 1km의 케이브의 1km가 이제 오픈 열려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도가요 이렇게 끝에 혼자 쓰이면요 하지만 이란 뜻이야. 문장 속에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혼자 쓰이거나 뒤에 이렇게 있으면 하지만이 될 거야. 하지만 1km밖에 뭐 열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것은이 되겠지, 그지? 가장 강렬했던 것은. 그러면은 또 뭘 써야겠죠, 그죠? The most, 가장 강렬했던 것은. The most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게 주어가 아니네. 도치가 됐네요. 얘가 주어네. Impressive가 보호가 되겠네요. 가장 뭐였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뭐가? 거대한 사이즈가. 그 동굴의 거대한 사이즈가 됐습니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거예요, 이거는. One point, at the point, 한 점에서 나는요, grow, 자랐습니다. 약 30m 높이로다가, 아, 이것은 30m 높이로 자랐고, 그리고 어떤 거는 20m의 폭으로 됐어요. 아, 높이가 얼마? 30m. 넓이가 20m였어요.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만듭니다. 나를 만들었어. 느끼도록 만들었어. as if 네모 칠게요. 가정법 나오겠지? 가정법은 과거동사 쓴다 해서 현재동사 쓴다 했어. 과거라 그랬지. 근데 여기 과거가 있는데 20m 높이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었어. 느끼도록 만들었어. 거대한 그 동굴에 이거 뭐야? 카세드라가 뭐야? 카세드라가 뭐야? 대성당? 지하의 거대한 대성당 속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건 진짜 실제 있었던 거야? 있지 않았던 거야? 있지 않았던 거지. 그러면 현재 사실과 반대돼서 워가 될 것 같은데? 워가 될 것 같아요. as 내가 뭐뭐 하면서 into cave 속으로 뭐 하면서
내려갈수록 내려가다야 디센던트 내려가다 내려가면서 하강하면서 그 공기는 비컴 됩니다. 점점점 추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죽여. 하지만 did not keep 이것은 did not keep 유지하진 않았어. 나를 appreciating rubber formation 아 keep from ing다. keep from ing은 막다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래서 keep 밑에 위에다 적어봐. keep 위에다가 a from ing. 그러면 A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나를 점점 내려갈수록 죽도록 만드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 내가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 감상하는 것을 그 라바의 형성을 독특한 모양의 라바의 형성을 이해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됐지? 그 쉐이프가 모양인데 그 독특한 모양은 어떤 모양? 벽에 덮여있는 모양이 덮고 있는 모양이 되겠지? 덮여있는 거 덮고 있는 모양이 덮고 있는 그 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덮고 있는 능동으로 가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헷갈리잖아요. 수동인지 능동인지 지금도 막 그거 덮여 있는으로 해석되고 덮고 있는도 하고 덮여가 더 익숙하잖아. 그럼 봐봐 여기 더 월의 목적을 표시해봐. 그 벽을 덮여 있느냐 그 벽을 덮고 있느냐. 덮고 있는 목적어가 나오면 웬만하면 능동으로 가라고 알겠지? 그 덮고 있는 모양들. and 그리고 shelling 천장들을 덮고 있어요. along the walk 그 길을 따라서 이해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최고는 그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worst the giant lava tower입니다. closed and 끝에서 됐죠? 가봤냐? 아니요. 남한장군 가봤어? 안 갔어요. 나도 제주도 남한장군 못 본 것 같은데. 자, is pending 하면요 팽창이고요. 이 스탠딩 하면 연장이야. 그래서 그 동굴의 천장으로부터 연장되면서 이렇게 했다. 뻗어 있어서 마룻바닥으로 마룻바닥까지 뻗어 있어서 마룻바닥까지 뻗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이드는 설명해 줬습니다. 이더스 폼도 이것은 형성되었어요. 그 라바가 흐를 때 라바 튜브의 흐름이 막혀질 때 브로크가 동사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푸어 쏟아붓다는 표현이야. 그 녹아진 바이니까 용암이 되겠지. 그지? 용암이 쏟아졌을 때 형성되어졌어요. onto lower level 더 낮은 레벨로다가 쏟아져 내리고 그게 또 막혀있을 때 형성된다고 했어요.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첫 번째 날에 만장굴 관광이 되겠지, 그지? 3일 있었다 그랬지? 네. 역시 3일이라서 길군요. 갈게요. 두 번째 날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날에 나는 갔습니다. 성산리에 갔어요. 온 어디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그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성산리에 갔는데 그 성산리는 이제 작은 해안의 마을입니다. famous 뭐뭐를 유가 famous도 가로 열어 문장이 끝났는데 유명한 마을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잖아. 그지? 182m의 볼케이노 락 182m짜리 용암 바위로 유명한 성산 마을에 갔어요. 됐지? 그게 또 뻗어 있는 거죠. 그죠? 뻗어 있습니다. reach out from 나부터 뻗어 있는 그래서 reaching이 되겠다. reaching 뻗어 있는 바위 바다로부터 it is from 이것은 extinct 멸종된 extinct 하면 멸종된? 아 멸종된 화산이니까 죽은 화산입니다. 사화산입니다. 성산 일출봉은 콤마 동그라미 치자. 멸종된 화산 성산 일출봉은 콤마 동그라미 피치 이것은 의미해 성산리의 피크 꼭대기를 의미해 아 sunrise peak 일출, 아, 일출봉. 그 크레이터는, 자, 크레이터가 분화구란 표현이야, 분화구. 그 분화구는 바위 99개의 날카로운 바위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이 되겠지, 그지? 그 센터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즈스, 그렇게 동사로 가야겠다. 이즈스입니다. 99개의 바위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이것을 목적어 표시해봐. 이것을 목적어니까 선생님 목적어 나면 뭐랬어요? 기분했죠? 줍니다. 능동으로 할게요. 이것에게 뭘 줬어요? 모양을 줘. 거대한 크라운, 왕관의 모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하면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라 그랬지? 사람들 말해요. From this crown, 이 크라운으로부터 get의 동사 표시해봐. 그럼 주어야 지금. is, 그러니까 is을 쓸 건지 원을 쓸 건지는 주어인데 지금 봐봐. 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거야. 근데 지금 뭐야? 성산 1층봉 그거 딱 하나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is로 가야겠죠. 이것은 아, 생각도 너무 귀찮다. 가장 해가 잘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원이 되겠지. 해가 가장 잘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코리아,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해가 잘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성산 일출봉이래요. 이해됐지? 네. 야, 원이래, 원. 네. 아, 이거는 사람이야, 사람. 원은 이때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아마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거에 뭐야? 여러 가지 일출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이때 뒤에 있는 거는. 불행하게도 I couldn't see. 나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어서. I reached. 내가 도착했을 때, 그 꼭대기 도착했을 때 비가 내려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 가이드는 말했어요. 나에게. 내가 should come back. 돌아와야 된다고. 그 셀러브레이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꼬마 동그라미. which 슬래 when 슬래는요 뒤에 문장 구조 보고 온 거야.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hold 개최해요. 페스티벌을. 주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다 나왔지? 그럼 when을 가야지.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뭐뭐라고 불려지는 성산 일출 페스티벌을. 됐지? 이제 나는 해부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 섬을 겨울에 돌아갈 이유가 생겼어. 나의 목적지는 for my rest day 마지막 날. 자, 여기서 끊어주자. 이제 세 번째 날이네. 금방 하네. 그지?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여기 필기법이 좋은 것들 많아. 어, 그런 거 쓰면서 다 꼼꼼하게 표현해서 공부해. 자, 나의 마지막 목적지는, 제주섬의 목적지는 워즈 어디였습니다? 마운틴 할라였습니다. 이것은 디자이네이티드 등록하다, 등재하다, 지정되었다 라는 표현인데 등재되었습니다가 되겠죠.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바이오스피어 리저브.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생물 뭐야?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has been carefully, 조심스럽게 보호되어집니다. ever since, 그때 이후로. 됐지? ever since, 뭐뭐 이후로 이런 말 들어가잖아. 전에 뭐뭐 이후로면 이렇게 have plus pp 되는 거야. 이것의 경관이 바뀌기 때문에, 메시지는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해집니다. 뭐뭐라고 말해집니다? 방문하라고. 이렇게 되겠다. 사람들은 듣습니다. 네. 듣습니다. 뭐뭐 하라고? 방문하라고. 그 섬을 몇 번이나. 어,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하라고.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 그 산의 다른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 나의 등산은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됐어요. For the few kilometers, 몇 킬로미터 동안, 처음 몇 킬로미터는 a trail, 그 길이 고스로가요. 경험하다 겪다란 표현인데 그 경험, 글래스랜드, 풀밭이었고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라지 아시안 오크 트리들이지, 그지? 오크 트리, 참나무인데 커다란 아시안 참나무들인데 셀 수 있으니까는 어피 그렇지. 맞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그 글래스랜드 그 풀숲 gave away gave way to 길을 내주다라는 표현이죠. 길을 내줘서 누구에게? 아름다운 세다르 포레스트로 내줬습니다. 세다르 또 뭐요? 삼나무래. 삼나무, 향나무, 향나무로 냈습니다. 그 트레일은 뭐 코스는 비컴 되었습니다. 더 어렵게 되었어요. 뭐뭐 한 후에 내가 약 4km를 걸은 후에. 그럼 봐봐. 어려워진 게 먼저요? 내가 걸었던 게 먼저야? 걸어왔던 거지. 그렇지. 헤드 플러스 PP가 되겠죠? 대가구가 되겠네. 마운틴에서.
I had to be. 나는 뭐뭐 했습니다. 조심스러워 이렇게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내가 딛는 장소야 시간이야. 곳에 되겠지? 곳에 왜 곳이 되겠죠? 왜요는요? 이게 의문사 어디란 뜻도 있지만 곳이란 뜻도 있어. 왜는 뭐뭐 할 때잖아. 그럼 어디 한 곳?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는 곳을 신중해야만 했어. 그리고 때때로 헤드투 입은 심지어 사용했습니다. 내 손은 사용해만 했습니다. 됐지? After 5시간의 힘든 등산 이후로 나는 마침내 스튜드 섰습니다. At the crater edge, 그 분화구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꼭대기 올라갔네요. There I was able to, 거기에서, 거기로부터 끊어주자. 거기로부터 I was able to,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look into 아름다운 블랙 레이크를 볼 수 있었던 거기로부터 컬드부터 가려열고요. 백록담까지 가려졌다. 백록담이라 불려지는 파란색 아름다운 폭소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literally 문자 그대로 의미했어요. 하얀색 deer lake, 사슴, 하얀색 사슴 호수를 의미하는 거야. 의미되어지는 거야. 하고 있는 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ing가 되겠죠. The name of lake, 그 레이크의 이름은 comes from, 옵니다. comes from은요, 옵니다야. 누구로부터 왔어? 오래된 이야기. 그 산의 오래된 이 산의 신들의 오래된 이야기로부터 옵니다. 후부터 가로 열고요. 자, 마운틴이라고 해야겠다. 이 가드 후부터 가로 열고요. 아예 동사 표시해봐. 그럼 후가 되겠지, 그치? 주어가 없으니까. 자, I used to 사용되어집니다. 끊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거기를. White deer. 아, 하얀색 사슴들과 거기에서 놀곤 했더니다. 미안하다. 놀곤 했던. used to로 가야겠다. 뭐뭐 하곤 했던. 전체적으로 과거니까. 그 신들, 산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로부터 왔습니다. I didn't see any mountain guard. 나는 어떤 산 신령도 못 봤지만, 하지만 나는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지? 강조해서 디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온 것 같아. That more. 더, 그 이상 들을 수 있어. 수천 개의 사슴들이 살아서, on the mountain, 살아있는 것을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슴이 살아요?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내 나를 만들었어? 야, 내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야? 아, it made my day. 날씨가 좋았다래요. 날씨가 좋았다. 기분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이야. 에지 뭐처럼? 날씨처럼 내 기분도 좋았어. 됐지? At the top of 꼭대기에서의 날씨처럼 내 기분이 만들었어. 아, 그 날씨가 꼭대기에서의 날씨가 was excellent, 훌륭했던 것처럼 내 날도 좋았어. 기분이 좋아. 나도 기분이 좋았어. I could see, 나는 볼 수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것을요, East China Sea, 동중국해로 나는 볼 수도 있었어. 뿐만 아니라 뭐도 볼 수 있었어? 제주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from of mountain, 마운틴으로부터 내려다 높은 곳에서, 마운틴의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다 본 거잖아. 그지? 누가 전망하다는 표현인데 이거 헷갈리면 앞에다 아예 적어놨지. 그럼 내가 본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내가 보면서 나는 이해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유네스코는 컨시더, 생각했어요. 제주섬을 뭐로? 입세션을 우수한 특출난 것으로 인식했어요. Outstanding beauty, 특출난 아름다움과 중요한 가치, 그 지지학자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있다라고.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why로 가야겠지. 왜 유네스코가 지정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지. 생각했는지를. 제주섬을 특별하고 이곳의 아웃스탠딩 거는 특별한 멋진 아름다움과 그리고 중요한 가치들 네, 그 특출난 것으로서 이, 생각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Reaching 도착한 것은, 그 꼭대기에 도착한 것은 reaching이 주어가 되겠다. 가르쳤습니다. 나에게 데데아를 가르쳐줬어요. There is more. 거긴 더 많은 것들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 근데 뭐보다 just pop band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I learned. 난 배웠습니다.
There is allarable. Allarable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이제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없어. 뷰티니까 셀 수 없지. 이즈가 있죠. 거기에는 많은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있어. 여기에. 나는 희망해. 배우기를 희망해. Too long. 배우는 것을 희망해. 심지어 뭐 더 많이 뭐에 대해서 이 매력적인 시골에 대해서 됐지? 오케이 어렵지 않네요. 25분밖에 안 걸렸어.